그 암각화 유적은 그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바위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바위 그림이 유적이 확인된 것은 지금부터 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령 지역의 암각화는 1970년대 양전동 암각화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주변 하천을 중심으로 약 23개소의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굉장히 오히려 이제 적어도 암각화 연구사항에서는 고령이 이제 특이한 정말 이제 소재가 풍부합니다 보면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어쨌거나 대가야 문화권이기 때문에 가야시대 문화와 혹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합니다. 고령의 암각화 유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동심원, 가면 등을 비롯한 그림을 새겨놓은 암각화 유적과 구멍으로 별자리 및 유판 등을 도식화한 바위구멍 유적이 있다. 바위에다가 표현한 대상물은 크게 그 암각화라고 해서 바위 그림이 있고요. 그 바위 그림의 대표적인 게 양전동 암각화나 안나리 암각화 같은 것들입니다. 바위 면에다가 구멍을 새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이라기보다는 몇 개의 수십에서 수백 개의 그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사이를 이제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바위 구멍 유적이 있습니다. 양전리 암각화를 비롯하여 고령군에서는 네 곳의 암각화 유적이 발견된다. 단일 시군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량이다. 우리 고령 지역에서는 양전동 암각화와 그다음에 안화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화리 암각화 그리고 지산동 35분 개석 암각화입니다. 무덤 뚜껑돌 암각화. 그리고 근래 대가야 박물관에서 발견한 봉평리 암각화 이렇게 모두 네 개소에서 암각화 유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문양은 동심원, 신면형, 성기가 강조된 인물형, 동모, 석검, 석촉, 톱니 모양의 기화문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암각화의 대부분은 소위 양전동식 암각화라고 하는 그 흔히 금파형 혹은 가면형이라고 부르는 암각화입니다. 고령의 바위구멍 유적은 유판형과 별자리형으로 구분된다. 유판형 암각화가 지금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하면은 그 안동, 영일, 고령 이쪽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익산 뭐 이런 정도가 지금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뭔가 별자리 형태를 지향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런 것도 별자리형 바위구멍 유적이라 하게 되는데 고령에서는 이제 인상적인 게 판이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자연 안반이 뭐 수십 메터 안반 그 반경에다가 뾱하게 파는 거죠. 좀더 인위적으로 판 겁니다, 이게. 유판형은 산 아래 평야지대나 하천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며, 별자리형은 산지 끝자락에 평지와 연결된 산록에 위치한다. 낙동강 혹은 낙동강의 지류인 대가천이나 회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전동 암각화는 대가천에서 회천을 거쳐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에 위치하고 있고 또 안하리 암각화도 알림천의 냇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평리 암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양전동 암각화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그 신면형 암각화 중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암각화 연구에서 양전동 암각화가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높고 그 이후로 발견되는 암각화를 흔히 양전동식 암각화라고 부를 만큼 우리나라 암각화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높다. 바위 그림이라는 게뭐 어제도 색이고 내일도 색이고 마냥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암각화도 이제 우리 이제 이 한반도를 살아간 이 어떤 한국인들의 그 문화적인 뭐 형태로 이제 중요한 현상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